와우와 감동? 뭔가 매치가 안 돼요. 이 감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와우 형이 또 눈물샘을 한번 이렇게 좀 자극을 해봐도 어떨까? 그래서 긁어보면 어떨까?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우 형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무슨 일인가요? 그냥 좀 가볍게 토크식으로. 내가 봤을 때는 에이스에서 형이 되게 우직한 느낌으로 항상 서 있는 것 같거든. 분명 와우 형도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잘 표현을 안 하는 건가? 아니면은 표현하는 법을 저 형이 잊어버린 건가?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속내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. 뭐 좀 어때? 뭐 괜찮아? 나를 쓰러뜨릴 만큼의 힘듦이 아직 오지 않아서. 개국을 축하한다. 형이랑 한번 봐보고 싶어서. 아 근데 나 진짜 보기 전에 하는 말. 에이스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거 있어? 진짜 울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. 에이스 하면서는 그렇게 막 크게 있었지 않았고. 아빠. 진영이 아빠. 항상 미안해요. 나한테는. 충선이 아빠 신용봉.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. 이영근입니다. 큰아들이.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. 조유섭 아빠. 진영이 아빠. 성함은 김성보. 생각나지요.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용철이 거짓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?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계속 부족한 거예요.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싫어. 미안하죠. 미안해요.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. 미안하다 참.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Thank you.
아, 이런 거였구나. 리액션 마스터. 어제는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진짜. 아니 약간 뭐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. 아버지에게 제일 사랑한다고,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언제냐 이러면서 다음 글귀에 그 아버지를 최근에 안아본 적이 언제냐 라고 물어봤는데 안아본 적이 언제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 그렇네. 아, 생각보다 나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다루니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 처음에 약간 긴장하고 봤어. 근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아버지한테 사랑해 본 적이 언제냐 물어봤을 때 난 최근에도 했었고 언제 안아봤냐 행권 때도 엄청 격하게 안았었고 너도 매일 아버지랑 전화하고. 그렇지 매일 전화하지. 나는 사실 이거는 처음 아마 이게 뭐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. 막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어버이날 카드 옆으로 선생님들이 만들게 맞아, 해가지고 맞아.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오늘 말하고 이제 숙제해 봐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고 이제 말을 하라고 숙제를 시키거든. 난 사실 그때 가서도 안 했어. 아니 진짜로. 왜냐면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.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거든. 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그냥 말인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뭐 좋아한다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아버지가 내가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냥 아버지 식사 진지 드셨어요. 아버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. 난 사실 그리고 아빠한테 진심으로 내가 우러나와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한 22살? 그렇죠. 그때가 처음이었어. 얼마 안 됐지. 내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지.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조금씩 아빠와 이렇게 뭔가 관계가 되게 가까워지면서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라고. 근데 진짜 기분이 이게 뭐 설명이 안 돼. 이거 약간 좀 어버이날 특집인 것 같은데.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. 뭐 어쨌든 네. 또 와우 형과 이렇게 또 훈훈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와우 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와우 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. 와우 형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죠?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하죠.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저를 울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라면? 아니 진짜 와우 형이 영화 보면서 운 적 있어? 나? 거의 난 본 적이 없어. 없지? 약간 어? 하면서 이렇게 뭔가 빨갛게 올라온 듯한 느낌은 들었는데 형 언제 울어? 나? 모르겠어. 아까 저 물어봤거든. 형 언제 울었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도 안 울었대요. 알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